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뭐 가을 장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비도 많이 오는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어떻게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은 인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CPU는 i7 11700K, 메모리는 삼성 16기가 2개, 3200MHz 제품이고요. SSD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스터는 980 프로 250기가, 그리고 세컨 980 프로 500기가, 이렇게 해서 SSD를 장착을 합니다. 고객분께서 약간 그 어로스 계열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어로스 제품으로 주문을 좀 하셨고요.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B560 어로스 프로 AX. 파워는 기가바이트 P1000GM. 그리고 시스템 쿨러는 총 6개예요. 일단 모델은 LL120RGB. 이게 지금 쿨러 3개 들어있거든요. 쿨러 3개에 컨트롤러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에 쿨러 3개를 더 추가해서 쿨러를 6개를 답니다. 라이저 케이블도 준비가 됐습니다. 잘만 PCI 4.0, PCI 4.0이네요. 라이저 카드 장착을 해서 그래픽 카드를 꽂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픽 카드가 없죠. 오늘도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고객분께서 차후에 장착을 하실 거예요. 그래픽카드 빼고 이렇게 조립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PU 쿨러는 녹투아로 세팅을 해요. 녹투아 NHD15 블랙으로 좀 큼지막하죠. 케이스도 어러스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어러스 C300 글라스. 저 300 케이스 제가 보지 않았던 모델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빨리 개봉을 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 세팅 완료됐습니다.
처음 보는 케이스라서 좀 기대감을 좀 있게 봤거든요. 가격대가 한 13만원대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어러스 C300 글라스. 전체적으로 좀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약간 RGB 퍼포먼스도 좀 있고, 좀 괜찮긴 한데, 선정용 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전면 베젤 옆 사이드에 먼지 필터가 이렇게 탈부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현재 LL120, RGB 전면 셋, 후면 하나, 그 다음에 상단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묶어놨고요. 지금은 LED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 개별적으로 돌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깔아서 동작을 하면 RGB 색상도 다 연동, 그리고 조정,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장급 공랭 쿨러 녹투와 설치 잘 됐고요. 확실히 뭐 대장급이라서 그런지 온도도 괜찮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눌렸을 때 한 65도에서 68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플레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차후에 어떤 거 장착할지 몰라서 8P 커넥터 3개, 3줄로 빼놨어요. 보통 케이스들이 배선 들어가는 이 홀드를 이 밑에다가 아니면 측면에다가 좀 이렇게 뚫어주는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여기 하나가 다예요. 좀 넓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모든 배선이 다 밑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롱보드 치고 위아래가 딱 맞게 돼 있어서 조금 케이스가 위아래 촉이 조금 짧은 것 같고, 뒤에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이 어러스 C300 글라스 케이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후면 보면 SSD 2.5인치 3개 달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2개 추가 가능합니다. 제가 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쿨러하고 간섭이 생겨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고객분하고 통화해서 라이저 케이블 사용 안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냥 그래픽카드 보드에다 꽂기로 하셨고요. 처음에 저한테 요청하셨던 쿨러가 기가바이트 제품의 어러스 ACT800 이라는 공랭 쿨러인데요. 걔도 대장급 쿨러예요. 그 쿨러로 교체를 하면 혹시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스펙을 찾아봤는데, 얘가 방열판이 150mm 거든요 이 폭이. 근데 고객분이 선택하셨던 ACT800 걔가 140mm 더라고요 그러면 10mm 차이면 양쪽으로 5mm씩 작아지는 건데, 5mm씩 작아져 가지고는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픽카드 턱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폭으로는 안 돼요. 그냥 그래픽카드는 안 세우는 걸로. 자, 이제 색상이 통일됐죠? 이제 같은 색상으로 돌아야 눈의 피로도가 훨씬 적네요. 아까는 6개 쿨러가 자기 색상대로 막 도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1700K 그리고 처음 접하는 C300 클래스 기가바이트 케이스까지, 그리고 오랜만에 또 달아보는 녹투와 NHD15 블랙 조립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